학점은행제 내에서는 많은 전공들이 있다. 학점은행제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 그리고 건축공학,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기가 필요한 디자인학까지.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점은행제 수업을 알아본다고 할 때 전공 수업이 없어가지고 원하는 전공 분야의 학위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위 취득 과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야.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 패쌤이 포인트만 꼭꼭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한다. 보통 학점은행제 온라인 평생교육원에는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컴퓨터공학 등의 일부 전공들만 있기 때문에 건축학, 디자인학, 연극영화학, 이음음악과 같은 특수 전공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이 과목들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목표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추천을 하는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관련한 부분들이다. 일단 시간제라는 제도의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반 정규대학 혹은 사이버대학에서 자신이 필요한 전공 과목들을 듣고 다시 학점은행제로 넘어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철수가 학점은행제 건축학 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다. 일반 교양 과목의 경우 온라인 평생교육원 내에서 듣게 되었지만 전공 과목이 교육원 내에 없어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땡땡 사이버대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외부인도 원하는 과목을 돈만 지불한다고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철수는 땡땡 사이버대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이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들고 와 학위 취득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시간제 등록으로 인해서 학점은행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과목들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지. 그런데 여기서 가끔씩 의문점을 가지는 학생분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옮겨가면서 할 거라고 하면 사이버대학부터 진행하지 왜 제가 학점은행제를 안 해요? 그것은 학점은행제의 경우 바로 학점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사이버대학교의 경우에는 바로 시간제, 곧 기간제인 학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사이버대학교의 경우 기간 단축이 되지도 않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있어가지고도 좀 더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을 하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대학교와 학점은행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